자, 집합 y는 뭐예요? 8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거잖아. k는 0 또는 양의 정수니까 결국은 m은 자연수 중에서 8로 나눌 때 나머지 1이란 거지. 맞아요? 그러면 s는 뭔데? 홀수의 제곱을 원수로 갖는 집합이 s예요. 그런데 s가 y의 원소임을 보이시오. 이렇게 됐네. y의 원소임을 보이시오. 그러면, 아, 원소란다. y의 부분집합임을 보이시오. 그럼 우리는 여기는 정의가 뭐다? x가 s의 원소를 다, s의 원소인 x를 다 잡으면, 그놈은 x가 어디에? y의 원소다. 얘를 보이면 된다는 거야. 증명할 때 황당하잖아요? 모든 게다 속한다.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요 명제가 참임을 보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x가 집합 S의 원소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그러면 X는 뭔데요? 홀수 2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홀수. 그럴 때 N은 뭐 이상? 뭐 0. 그 다음에 화, 자연수, 양의 정수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S의 원소야. 근데 얘가 뭐다? 8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다라는 걸 보여야 돼요.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4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에서 얘가 4의 n에 n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예. 이놈이 뭐이면 뭐인데 이의 배수이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의 배수인 거 어떻게 보여? n은 뭐라? 0 이상인 정수기 때문에 n이 만약에 짝수라면 n 더하기 1은 짝수가 되니까 이의 배수가 되는 거 맞잖아. 근데 n이 홀수면 n 더하기 1은 뭐야? 짝수잖아. 즉 이의 배수잖아. 따라서 n 더하기 1은 이의 배수가 되죠. 따라서 여기 줄까? 4n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어떻게 돼? 8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꼴이더라. 즉 얘는 어디 원소다? 어디야? y의 원소다. 맞나? 따라서 지금 핵심은 뭐라? 여기 있는 요거요. S 원소를 잡아보니까 그놈이 어디야? Y 원소가 되더래. 여기 X잖아. 그래서 S는 Y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보인다고. 요 과정 확인. 가장 먼저 S의 원소라고 가정하자. 나중에 Y의 원소가 된다를 보이는 구조. 그 다음에 중간은 여러분이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오케이?